요즘 간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지방간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간경화로 악화될 수 있고 또 간경화가 간암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미리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요. 지방간이 있을 때부터 반드시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경화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지방간일 때부터 조심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방간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간경화가 되면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간 기능 전문 연구 사이트인 리버서포트.com에서 최근에 간 해독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또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간 기능 전문 연구 사이트입니다. 리버서포트.com에서 최근에 발표한 간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솔포라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간뿐 아니라 유방암, 방광암 등 각종 암세포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간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리노이 대학교 영양학 교수 연구진이 비만 쥐를 대상으로 간에 대한 브로콜리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 내지 5회 꾸준히 먹으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막아주고 또 간암 발병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를 토대로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경우에 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은 솔포라판을 잘 유지하려면 브로콜리를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약 10분간 데치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데치는 것보다는 찌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끓는 물에 약 3분간 데쳤을 때이 솔포라판 성분이 3분의 1까지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찌는 방법을 택하니까 솔포라판이 줄어드는 것을 더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간이 안 좋았다가 이러한 좋은 음식들을 통해서 또 식단을 변경해서 좋아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혈중의 지방, 즉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방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소 해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마늘 꾸준히 자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간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자몽인데요. 자몽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간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2006년 연구에 따르면 나린젠인과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자몽에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이 성분들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항산화 물질은 만성염증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간 섬유화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요. 간 섬유화라는 것이 바로 이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간경화나 간암이 원인이 되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이 이 자몽에 함유된 성분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서 각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방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감염된 간세포를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자몽의 성분들이 이 지방 단백질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간세포로 가는 것을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몽의 유효 성분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몽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일부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 자몽 주스를 함께 마시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 건강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아르기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것이 간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모니아는 독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호두뿐 아니라 땅콩, 아몬드, 캐슈넛 이런 데도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의외로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지방이 축적되어서 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과도한 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에 좋은 음식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정말 흔히 그리고 자주 먹을 수 있죠.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또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모두 다 해독 과정에 정말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담즙 생산을 자극하고 담즙은 해독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혈액 속에 있는 안 좋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플라보노이드는요,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껍질 깎아내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 리버서포트.com에서 발표한 간에 좋은 음식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음식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간을 혹사시키는 과도한 음주, 과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간 잘 지키시고 더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